피해자들은 있는데 전 목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피해자들을 경계하고 결국 사건은 덮여집니다. 피해자들은 좌절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신도들에게 목사는 믿고 의지하는 성직자입니다. 함부로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권력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도들은 목사에게 불만을 갖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성폭력 의혹이 불거져도 목사를 옹호하는 여론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도들의 심리를 이용해 쉽게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단 안에는 CCBB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교회 재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바로 이 교회 재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깨서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강남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자리 잡은 전준구 목사. 피해자들은 그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 고소는 불가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법에도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범죄가 있던 없던 공소권 없음인 거예요. 교회법으로 가서 교회에서는 그것도 심판을 해서 목사의 직위를 이제 뭐 안 없앨 수 있는 것까지도 있거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입니다. 목회자가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를 하거나 가늠했을 경우 정직, 면직, 출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 재판위원회에서 유무죄를 따져 목회자의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목회자가 소속한 연회에서 열립니다. 전 목사는 서울 남연회 소속입니다. 교육자와 장로들로 이루어진 남연회 심사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그것이 무슨 꾸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뜻에서 예. 아주 디테일하게 예, 예. 아, 그 질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팩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네네 이건 팩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피해자에게 상식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 사실상 2차 가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목사 이렇게 끌어내려서 교회 얼굴에 먹칠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거 너는 누구한테 사주받고 하는 거냐. 어디가 뭐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했겠냐. 꽃뱀 취급하면서 너네가 먼저 목사님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그래서 막 저희 억울하니까 또 막 펑펑 울고 나오는 거죠. 전준구 목사는 성범죄 일체를 부정했습니다. 대전교회 피해자들이 제기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불만 세력들이 조작한 음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전준구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해자 5명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속상하고 허무했죠. 역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심사했다고 생각이 들죠. 괜한 짓을 했나? 우리가?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교회는 깨끗해질 수 없는 건가? 그들이 겪은 성추행 피해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교리와 장정에
성추행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확하게 성희롱부터 성추행, 성폭행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교회법 안에서 명확하게 범과로 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데 현재 굉장히 폭넓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교회법에서 심사하고 재판하는 심사위원, 재판위원들이 교회 성폭력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당시 심사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한 교회 원로 목사였습니다. 혹시 원로 목사님 지금 안 계신데 은퇴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요즘에 예배에는 안 나오시나요? 예. 고소를 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하는 쪽에서는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모텔에 영수증 같은 거 뭐 사진을 백날 찍어 와도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피해자지 뭔지 우리는 예,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예,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저 끝난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무려 3년 동안 교회 내 법정 공방은 계속됐지만 감리회는 결국 전준구 목사의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말 못할 속사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받는 데미지가 또 엄청 또 크잖아요. 그렇게 아무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 생각이 다 달라가니까 무려 32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전 목사. 눈에 띄는 이력도 있습니다. 그는 25년 전 미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을 맞아 가정 예배 장소로 LA 한인들 사이에 꽤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미국. 이게 좀 무거워 이게. 오랜만에 일하니까 좋지. 한인 폭동 이후 청소년을 선도하고 봉사에도 앞장섰다는 전 목사. 그런데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새로 자리 잡는 계기를 교회는 만들어가고 있다. 당시 전 목사의 교회에 다녔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학교 입학하는 것도 준아 언니랑 도와주고 걸어가서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그쪽은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살고 저는 길 건너서 집에 살았어요. 전준구 목사와는 가족끼리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전 목사의 사무실에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책장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 저를 밀고 자기 막 가르치는 사무기를 막 이렇게 갖다 밀자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16이나 그랬잖아요. 당시 박 씨는 16살 미성년자였습니다. 추행은 6개월 동안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를 침대 눕히더니 막 저한테 막 위에서 막 돕지 그러면서 자꾸 바지를 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사무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제야 그만두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라 문제 삼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셨어. 내가 아는 사람만 4명. 그 교회 안에서? 네. 아는 사람만, 내가 아는 사람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던 게 뭐냐면은 이 일을 멈춘 줄 알았어요. 반성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준구 목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한 번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8년엔 서울 남년회에 감독으로 출마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남년회 감독 후보 전준구 목사입니다. 섬김과 소통을 통한 행복한 연애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감리교회가 모여 지방회를 만들고 지방회가 모여 연회가 만들어집니다. 426개 교회, 회원수 약 20만 명.
감리회 연회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서울 남연회. 그 대표로 전 목사가 당선된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가 그러자 감리회 여신도를 중심으로 전 목사의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준구 목사 측 교회 관계자들과 대책위 사이에 맞불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사건이 없어야 돼. 이 감독직의 자택을 하려 받으려면 아무 사건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남년회에서 그거를 감독직으로 올려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사건 자체로 보면 그런 짓을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용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감독 취임식이 예정돼 있던 총회 당일 저와 관련된 피켓시지와 또 유인물 등으로 너무나 많은 신자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대한 항의는 강력했습니다. 저기 부모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분은 가는 곳마다 여성 성추행으로 여성들이 울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서를 드나드는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 후배 여성이 성추행하는 감독이 안쓰럽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통해서. 여러분 제발 감독 안 됩니다. 과거 성추행 사건 논란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온 감리교 서울남면회 전준구 감독의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취임 약 100일 만에 감독직을 사퇴한 전준구 목사. 하지만 끝내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도 더 이상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전준구 목사는 남면회 감독직만 포기했을 뿐 여전히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가 그 떼죽한다 똑똑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왔는데 이거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고 내가 용기가 있고 없고하고도 별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걸 저지른 그들이 문제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문제인 거지. 교회 재판의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전 목사는 무죄를 받았지만 일부 연회 심사위원들조차 전 목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단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목사의 성범죄를 부적절한 성관계나 간음으로만 규정했을 뿐 다른 성폭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현행 감리교단 교회법의 허점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 목사는 여러 곳의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 차례나 성폭력 의혹을 걸러낼 기회가 있었는데도 교회의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셈입니다. 전 목사가 감리교단에서 두 번째로 큰 연회 감독으로 당선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바로 교단과 교회를 지키는 거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전준구 목사는 늘 신도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너무 출세를 하니까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를 엮으려고 여자를 갖다 대고 돈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지난 10여 년 동안 로고스 교회 측은 전 목사를 철저히 보호해왔습니다. 특히 앞장선 건 직급이 높은 장로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송이 한창일 무렵 전준구 목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15명의 장로들은
교회 재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봐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돌 던진 여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무슨 죄 없는 사람을 돌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꽃다발 받으시고요. 대외적으로는 전 목사의 무죄를 주장한 교회 장로들. 우리 교회 4,500명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아직까지 우리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타연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왈가왈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교회 밖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을 신도들에게만 공개했습니다.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전 목사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며 장로들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목회만 하겠다. 오지. 목회만 그런데 용서를 해주라. 장로들한테 얘기를 또 고백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받고 갑시다. 전준구 목사의 거짓말을 장로들이 묵인한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때 왜 그럼 함구를 하셨던 겁니까? 아니 교회 안정화를 위해서. 네. 교회 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 저 있는 것도 없고 근거 있는 것도 없고 다 뭐 옛날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영적인.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던데요, 교회 안에. 아니,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전준구 목사를 의심한 적 없었던 이 신도는 얼마 전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 세상에. 우리 앞에서 그렇게 장로님들 앞에서 빌어놓고 그거를 또 그 짓을 하나 이거예요. 2년 전 로고스 교회 해외 선교 여행에는 이제 갓 20살이 된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전준구 목사도 함께 한 행사였습니다. 주시옵소서. 뒤로 손을 흔들더래 걔한테. 옆으로 오라고. 옆에 가서 앉았더니 그 찬양 중에 허벅지 가운데로 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옆에 친구 딸이 그렇게 당한 걸 아니까 제가. 피해 여학생이 문제를 삼았고 결국 교회 장로가 만든 자리에서 전준구 목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여학생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용서를 달래요.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해외 선교 현장에서 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그녀는 로고스 교회가 아닌 관련 단체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필리핀에 가려면 섬으로 가는데 배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익숙한 데로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목사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목사님이 오래는데 간 거죠? 갔는데 으스카운 곳에 의자에 자기를 앉히더니 자기의 성기로 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 엉덩이에다 대고 비비면서 의도적으로요? 그렇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몸을 맞아. 지금도 계속되는 성폭력 의혹.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히려 그는 명예 은퇴를 약속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장로들의 사과문에 따르면 교회 측은 약 17억 원에 달하는 은퇴금을 이미 전 목사에게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내 사이드라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해결이 다 됐어요? 예, 예. 2년간 더 하시고 나오시는 걸로 이미 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고요? 네네. 2018년 전 목사는 3층짜리 주택 한 채를 1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재건축이 승인된 방배동 5구역 주택입니다.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이곳은 지분 가치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부를 정도의 노른자 땅입니다. 도심 야경은 물론 주변 자연 환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명소가 됩니다. 재건축이 끝난 이후 미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 요거는 아파트를 배당을 받으면 몇 평 정도? 단독주택이 1+1이 되는 거니까 25, 33 가능하겠습니다. 아, 두 채나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 25평이 최하 17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7억에다가 34평이 22억권이구나. 25평도 37억. 그때 가서는 45,000원이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전 목사는 이미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거룩한 것처럼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고 거짓으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많은 회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당장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사과했으면 좋겠고요. PD수첩은 전준구 목사를 만나기 위해 일요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MBC PD수첩의 박상준 PD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해도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예.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요번에 똑같은 거 반복됐어. 그거 다 고소고발 수없이 한 거야, 다. 피해자분들은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디서 제보받은 거예요? 저희가 피해자분들을 만났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정말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목사님! 목사님! 로고스 교회 측은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성폭력 의혹의 경우 모두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났으며 누군가의 사주로 조작된 허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은 합법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권력의 중심입니다. 너무나 쉽게 목사의 죄는 덮어지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말을 하나님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성적으로 자꾸 서로 범죄를 은닉해주고 서로서로 감싸주면서 자꾸 하면 할수록 한국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성낙교회 교인들이 김 목사의 성추문 의혹을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신도를 상습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2016년부터 18년 사이 기독교 성직자의 성범죄는 31건, 그중 목사직이 박탈된 경우는 겨우 5건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성범죄를 저질렀던 건 목회라는 직함을 가지고 저질렀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직을 내려놓는 게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회가 노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교회의 비호를 받는 성범죄 목사들.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신의 용서가 아닌 피해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일부 성직자의 성범죄가 발생하면 교회는 그 치부를 덮어주기 급급합니다. 교회 재판까지 가더라도 무혐의 처리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가해자가 사과하지도 않고 피해자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교단 상층부인 교회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게 진정으로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성역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몇몇 교단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거나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이런 움직임이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계 전체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건 때로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권위를 회복하고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